네. 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개인정보를 빼돌려 넘겨준 사회복무 요원들 기억하실 겁니다. 이후 병무청이 사회복무 요원들은 개인정보 업무를 다루지 못하게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?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수도권의 한 법원 소속인 사회복무요원 A씨. 개인정보가 담긴 공소장이나 변호사 의견서를 재판부에 가져다주고 판결문에 나온 재판 당사자들의 개인정보를 지워 전상망에 올리고 있습니다. 범죄기록, 주민등록, 이제 이름, 전화번호, 직업부터 시작해서 다 나오니까 맘만 먹으면 거주 중인 모든 사람들의 범죄 행적을 다알수 있는 거죠. 넘겨받은 직원 아이디로 법원 내부 시스템에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. 관리 감독 하시는 경우가 있었나요? 아니, 단한 번도 없었죠. 옆에 실무관님이 자리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그건 본인 자리에서 본인 일을 하시는 거니까. 수도권의 한 구청. 사회복무요원이 본 적도 없는 공무원이 개인정보 감독관으로 지정됐는데 이 공무원이 근무하는 곳은 구청에서 8km나 떨어져 있습니다.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저를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감독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. 그분은 전혀 다른 기관에서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기관이거든요. 영남권의 한 대학교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. 하지만 컴퓨터엔 학생들의 주민번호와 연락처가 가득합니다.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업무를 금지시키겠다고 밝혔지만 발표 따로, 현장 따로였습니다. SBS 박재현입니다.